이모삼촌들, 오늘 푸바오가 실내방사장에서 나오지 않았어요. 어제 푸바오가 일으킨 경련이 괜찮다고 했는데 괜찮은 게 아니었나 봐요. 푸바오가 중국을 간 후 여러 가지 일이 있었지만 이렇게 실내에서만 지내게 한 것도 처음인 것 같아 약간 걱정이 되네요. 오늘 중국 신화통신에서 푸바오의 내실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요. 자세히 보니 편집 과정에서 죽순을 먹는 과정은 보여주지 않았네요. 죽순을 먹으면서 어제 유난히 경련을 일으켰던 푸바오라 죽순 먹는 과정을 보고 싶었는데 편집 과정에서 죽순을 다 먹은 모습만 보여주네요. 시사역사님이 푸바오 대변을 관찰하는 모습이 보이네요. 대나무 먹는 모습은 비교적 안정적으로 보이는 것 같아요. 내실에서의 푸바오는 별일 없어 보이는데요. 오늘도 수의사님이 오셔서 여러 가지 검사를 하는 모양이에요. 괜찮다고 했는데 실내 방사장에도 나오지 않고 여러 가지 걱정이 많이 드네요. 오늘 밖에서 지켜봤던 푸바오는 평소와 별 다른 점이 없었던 것 같아요. 어제 시사역사님이 야근을 하셨다고 하지요. 오늘은 하루 종일 푸바오 방사장에 소독도 하고 청소도 하고 하루 종일 아주 분주한 모습이었어요. 푸바오는 평소와 다름없이 대립도 먹고 하지만 사육사님은 고민이 많아 보이네요. 우리 푸바오에게 별일 없어야 할 텐데 괜찮겠죠? 밖에 나오지도 못하고 왔다 갔다 너무 답답해 보이는 푸바오였어요. 하루 종일 사육사님께 1차 케어 받는 모습이에요. 센터 원장님도 다녀가시고 수의사님도 다녀가시고 돌아서서 죽순 먹는 모습을
멀리서 봤을 때는 어제와 같은 경련은 없는 걸로 보여요. 별일 없어야 할 텐데 내일 모레까지 밖으로 나오지 않는다니 왠지 더 걱정이네요. 아무 일 없다는 듯 푸바오가 다시 건강한 모습으로 금방 다시 돌아오길 바라며 푸바오 건강하자.